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취미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만든 물고기들은, 자, 이거가 뭘까요? 문어입니다. 문어, 어르신들, 이건 뭘까요? 복어, 네, 맞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건 뭘까요? 네, 고래입니다. 네, 이건 뭘까요, 어르신들? 빨간 꽃게가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 통통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오징어 속은 제가 화장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로 마감을 했지요. 다음에는, 자, 이것도 고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거북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어르신들? 이거는 개복치라고 합니다. 개복치는 몸 길이가 약 2인에서 4미터까지 간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1000g이나 된다고 하네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에게 오늘 이렇게 물고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물고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자,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의 취미 수업은 어르신들과 함께 물고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에는 자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에는 이렇게 붙이는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낚싯줄은 털실이고요. 그다음에 낚싯대는 젓가락입니다. 자, 어르신들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취미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무엇부터 잡을까요? 자, 저는 문어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문어 잡으러 갑니다, 어르신들. 자, 문어다. 우와, 문어가 잡혔습니다, 어르신. 자, 문어입니다, 어르신. 월척입니다. 박수! 네. 다음에는, 자, 어르신들도 함께 잡아볼까요? 뭘 잡아볼까요? 자, 개복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와, 한 번에 잡았습니다. 자, 어르신, 한 번에 잡았어요. 와, 대단하죠? 자, 오늘은 북어과에 속하는 개복치를 잡았습니다. 자, 버거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뭘 잡아볼까요? 자, 요거는, 요것도 개복치입니다. 자,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오징어. 와, 오징어. 통통한 오징어 잡았습니다. 자, 어르신들도 같이 한번 잡아보게요. 자,
이제는 고래를 한번 잡겠습니다. 어르신, 고개 잡아보셨습니까? 우와, 고래. 고래 잡습니다. 넘어졌네. 우와, 우와, 고래 잡았습니다, 어르신. 와, 대단하십니다. 꽃게 잡습니다. 우와, 꽃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자, 또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물고기 잡았어요, 어르신. 자, 물고기 또 잡았네요. 자, 어르신들도 집에서 직접 잡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게 잡으러 갑니다. 네, 잡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마저 다 잡아야 되겠죠? 자,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 잡으러 갑니다. 우와, 거북이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뭐 잡을까요, 어르신? 우와, 이게 뭐예요? 네, 오징어 잡았습니다. 다음은 북어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북어탕이 되겠습니다. 와, 잡았습니다. 문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잡았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우와, 월척입니다. 그거를 잡아보겠습니다. 고거가 잘안 잡히네요. 오, 잡았습니다, 어르신. 네, 훌륭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와, 고래 잡았습니다, 어르신. 와,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 낚시하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르신들 취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집에서 심심하시고 그냥 보내시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어 보고, 저와 같이 이렇게 취미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 자, 오늘은 너무나 멋진 고기들을 잡아봤습니다. 네, 어르신들,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색종이 놀이로 어르신들과 함께 취미 교실을 꾸며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